사회에서는 할 일을 다 했다며 은퇴를 시켜 집으로 보냈지만 가장으로서 아직 할 일이 많은 네 남자. 신발을 안에서 벗을까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70대 노작가 이회수 씨를 만났습니다. 요즘 삼시세끼 남편 대우 받느라고 얼마나 고생들을 하세요. 예전에 밖에서만 주로 살았는데 위치도 그렇고 명예 또는 또 수입 들어오는 거라든지 이게 완전히 많이 바뀐 상태에서 그래서 제일 가까운 가족들이 이 폄훼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선생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다. 예. 다이아 타령을 한 10년을 했어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없으면 죽는 것들은 다 공짜입니다. 물, 공기, 빛. 근데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 우라지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제적인 권한을 지수한테 다 줬습니다. 예. 용돈을 다 쓰거든요. 예. 그러면 다이아가 1,000만 원 정도 허는 다이아면은 용돈을 한 1,200 정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췄네. 아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른의 노작가도 아직 벗어나지 못한 가장의 짐. 그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네 남자를 그의 37년 작가 인생이 담겨있는 문학관으로 이끌었습니다. 철문에, 이 철문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여기 제가 갇혀서 벽옥음악도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5년 걸렸습니다. 집사람이 제가 완전 이제 식구들 많이 이제 굶기고 경제력이 없으니까 그 열등감으로 깊은 이제 우울증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한번 마지막 작품을 쓰듯이 목숨을 걸고 한번 써봐야 되겠다. 나 자신이 통제가 안 되니까. 철문으로 가둬가지고. 네, 철문을 하나. 저 쳐놓고 그 안에서 글을 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집사람이 춘천 그 교도소 철문 납품업자한테 야, 똑같은 걸 알았어요. 화장실도 그 안에서 진짜 감옥처럼 이 밑에 이 식구통도 그대로 해서 이 여기에 음식 넣어주고 예 사식 넣어주고. 사식 넣어주고 결국 제가 거기서 터득한 게 식구들도 감동을 시키면 되는구나. 그래. 그래서 세상이 몰라줘도 하늘만 갖고 손보다 더 아주 한 단계 하늘만 감동시켜. 700만 부나 팔린 그의 소설들도 가장의 책임감이 만든 결과물이겠죠. 이야, 한 100편, 100편이네 벌써. 이것만 해도. 이런 거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원고지. 그가 손으로 한자 한자 써내려간 원고는 가족을 위해 삭신이 녹아내리도록 글을 썼던 가장의 치열함을 고스란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아버지들 가운데 사연 없는 아버지가 몇 명이나 될까요? 가장 아팠던 거, 힘들었던 거. 그렇죠. 가족과 연계해서 특히 이야기만 그렇다. 집필 시간은 30분입니다. 30분 동안 쓰시고 30분 후에 뵙겠습니다. 아, 네. 이따 뵙겠습니다. 예. 예. 노작가는 아버지로 살아온 세월을 정리해보라며 그들을 글 감옥에 가뒀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파란만장하게 살아온 박종필 씨. 나는 이거 몰라. 이거 없어 미안하는. 글로는 회한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15살에 맨몸으로 상경해 세계 챔피언이 됐던 박종팔. 외로움 때문에 20대 초반에 결혼한 뒤 두 딸을 위해 맞아가면서도 상대를 눕혔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전 재산을 날리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면서 두 딸과도 멀어졌습니다. 당시에 생각하기에 부모라면은 돈만 갖다 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솔직하게. 다른 아빠들 같이 한번 데리고 진짜 놀이동산 한 번도 간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잘못된 아빠예요 알고.
절망에서 그를 구해준 아내와 만난 뒤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삶을 살게 된 박종팔 씨. 자, 원투원투. 지금 잘하고 있는데 봐봐. 잘 상황까지도. 옆에 올라가지 말고 팔만 해서 톡 펴버렸어. 그렇지. 그리고 권투는 이렇게 끈적끈 찌는 거 아니야. 앞으로, 옆으로, 앞으로, 뒤로. 무지 자꾸 연습해. 알았을 때를. 아내가 데리고 온 의붓아들입니다. 어깨가 너무 무거워. 풀어. 하지만 아들은 6년째 곁을 주지 않습니다. 딸 아들을 하나 그냥 그저 생겨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난 더 든든하고 좋아요 그냥.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살았으면 어머니랑 동생이랑 여동생이랑 나랑 편하게 살았으면 이런 상황들 아니면 뭐 경찰서에 가는 상황들 아니면 법원에 가는 상황들 아니면 사람들한테 배신당하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안 생겼을 텐데 저희 아버지라기보다는 어머니의 남편이에요. 아들에게 체육관을 맡기고 선수 관리까지 시켰지만 여전히 살갑지 않은 아들. 전라도 광주인지 대구에서 했는데 대구? 광주라며요. 누가 광주라 했지? 대구. 대구에서 했는데 몇 시야? 확실하게 아니 거기 그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아버지에 대한 불신도 깊습니다. 오전 좀 봐주고 가잖아, 그렇지? 아니 오전 좀 봐주고 간다고. 지나가는 길에 저렇게 말을 해보는 거 봐. 지나가든 가든 도장을 찍는 중요한 거야. 아니 오전에 사람 몇 명 있다가 거기 눈도장 찍어봐야 저녁에 오는 사람들한테 눈도장을 찍어야죠. 재혼 이후 6년 동안 밖으로 많이 떠돌다 보니 아들과 가까워질 기회도 적었습니다. 약속을 내가 지켜줄 테니까, 해줄 테니까, 역시 더 해. 자, 3개월 딱 지켜볼게요, 3개월. 내가 지켜봐야지, 왜 니가 지켜보냐, 왜? 나는 관장님이 약속하는 걸 단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키는 거를. 6년을 봤는데, 단 한 번도 약속을 지켜본 적이 없잖아요. 안 좋았던 걸 이제 앞으로는 좀 잘해보겠다고 서로 약속을 해야지. 알았다. 지나간 걸 자꾸 얘기를 하면 그래, 그래, 이제 마. 사람이 달라졌는데. 내가. 좀처럼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부자의 모습에 아내는 애가 탑니다. 한 6년 동안 보여주는 모습이 좀 그랬어. 정말 우리 아들이 아유 아빠 고맙습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게끔 그걸 보여줬으면 좋겠어. 한편 여전히 글 감옥에 갇혀있는 세 남자. 특히 유현상 씨가 오랫동안 원고지와 씨름 중입니다. 아이 우리... 유 선배님이 제일 많이 쓰네. 유현상 씨는 와이프하고 결혼한 얘기만 해도 좋았어요. 열정을. 제일 감성이야. 그 아름다운 젊은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내가 그동안 고생시킨 게 후회되겠지. 그의 원고지에는 어떤 사연이 담겼을까요? 올라가셔서 직접 낭송을 한번 해주시죠. 아이고. 그는 기러기 아빠로 16년을 살아왔습니다. 나는 영혼이 담겨있는 음악을 해야지 또 곡을 써야지 노래를 해야지 하면서도 나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내 아내 그리고 아들들을 생각하면 영혼 그따위는 생각할 여유조차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와 40년을 함께해온 나의 분신과도 같은 기타를 팔아야 하는 힘든 아픔을 가져야 했었다. 기타를 팔아 가장의 무거운 멍에 내 기타를 팔아 생활비에 보태야 혼자 삭힌 외로운 시간 생활비에 보태야 했던 일이 나에게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아픔이었다. 가족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그런 고민 다 이겨내서 오늘날에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가 배역으로 따지면 악역 아닙니까? 악역?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식들은 이 아버지의 가슴 절절한 부성애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분신과도 같은 기타를 팔아 키운 두 아들은 어느새 20대로 장성했고 마침 작은 아들이 집에 와 있습니다. 너는 홍균아, 아빠가 막 이렇게 너희들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막 이렇게 막 일하고 막 뛰어다니고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었어? 그런 거 있었어? 오, 우리 아들 최고다. 아빠한테 오니까 좋아? 근데 아빠가 너무 너한테 시간을 못 내주니까, 그지? 그래도 넌 이해하지? 언더스탠드하지? 아쉽게도 16년 동안 떨어져 살다 보니 나눌 추억도 많지 않고 속 깊은 의사소통도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부재 속에 엄마하고만 살아온 아들. 잘 갔다 와. 아버지를 남겨둔 채 엄마의 녹화장으로 따라가 버립니다. 그가 의지할 거라곤 역시 음악밖에 없습니다. 여자야, 너는 아직 모르지. 울고 있구나. 여자야. 기러기 아빠로 살아온 16년의 세월이 더욱 허망하게 다가옵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저 사실 지금 이 통기타 들면 이렇게 할 분위기는 아닌데 그 제가 그동안 힘들게 지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편 이윤철 씨 특별한 외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위해 나서는 어려운 길. 오늘따라 아내도 더욱 정성을 들여 남편을 단장해 줍니다. 여기 밑에도 좀 만지지 마요. 아내에게 농담을 건네며 긴장을 푸는 이윤철 씨. 아유, 술을 좀 먹고 나서 그냥 할당으로 갑자기. 갈때 함께. 아내의 마음도 복잡합니다. 같은 지금 회사에 같이 있잖아요,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그거를 지금 아들이 35살인데 지금 이제 아버지는 지금 거기에 대표로 있고 하면서 자꾸 지시가 내려가고 그러니까 껄끄럽죠. 모든 거를 다 홀랑 제가 다 뒤집어 쓰는 거죠. 지금 와서는 뭐가 이제 자식 중에서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내가 잘못 길러서 이제 그렇게 된 거가 됐죠. 이제 엄마가 잘못 길른 거가 되는 거죠, 지금. 잠시 후 아들을 데리고 길을 나선 이윤철 씨. 어디가 좋은지 한번 알아보라고. 그러니까 휴게소가 몇 개나 되지? 되게 경부고속도로에? 휴게소 부산까지 가는데 한 10개? 10개는 되게 10개 정도는. 회사에서 발표한 신인 가수의 노래를 홍보하러 나선 길입니다. 트로트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성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CD 파는 데가 어딘가 좀 한번 찾아봐. 이쪽에 있나? 이쪽에서 것 같아. 앞장서 음반 가게로 가는 이윤철 씨. 이윤철 아나운서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 음반 낸 가수 유청우 군인데요. 예. 앞으로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좀 틀어주시면은 저희한테 큰 힘이 되니까. 지금 한번 있는 동안에 촬영하는 동안에 좀. 예, 아우, 그럼 한번 틀어보시죠. 예. 아우, 예. 아우, 감사합니다. 예. 자, 자, 들어봐. 유명 방송인이었던 그가 음반 판매상의 말 한마디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게 타이틀곡인가요, 지금? 예, 예, 예. 아. 이게 우리가 이제 새로 낸 곡이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요 두 개가 그렇고. 괜찮죠? 네, 괜찮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신유곡 같은 거 다 여기서 뜬 거 아니에요? 네, 전체 곡은 그분이 다 프로듀서 해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인사드려. 네, 예. 자, 고맙습니다. 예. 잘 부탁합니다. 예.
아버지로서가 아니었다면 절대 하지 못했을 길거리 홍보 활동. 유명인의 체면을 다 내려놓은 아버지의 모습에 아들은 그저 죄송할 뿐입니다. 예전에 예를 들면 같은 뭐 직장에 있었던 동료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후배들한테 뭐를 부탁하는 거는 이거는 그야말로 그 사람들한테도 부담을 주는 거고, 그렇죠? 그런 일은 참 대리 하기가 싫은 거야. 몸과 마음도 고단해진 이윤철 씨. 일만 열심히 하면 아버지의 역할을 다 한 거라 믿으며 제왕적 가장으로 살았던 그의 모습이 외롭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에게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아들. 누나하고 어머니랑 좀 많이 자라다 보니까 아버지보다는 좀 여자랑 좀 거칠었던 것 같아요. 좀 어색한 건 없지 않아 있어요. 맞아요. 잘 나가는 방송인이었지만 아들에게는 결핍감을 준 아버지.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사랑에 의심도 많았습니다. 그날 저녁 부산에 도착한 부자가 드디어 마주 앉았습니다. 자, 이제 뭐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한마디 해봐. 아, 아버지는 왜 나한테는 과연 어떤 거를 해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남들처럼 시간을 같이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 좀 보면은 아버지가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주시고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당연히 올 수 있었다는 거를 간과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나는 또 무서운 점이 있어서 안 한다 그러면 안 해. 절대 너한테 대해서 이제 무슨 뭐 큰 소리를 낸다든지 안 해. 내 부모는 나의 어머니 아버지는 이 세상에 저분들밖에 없고 나는 그 핏줄로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내가 내 자식 사랑하듯이 저분들도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그거는 절대 불변의 진리야. 힘든 여정 후에 아버지의 진한 부성애를 실감하는 아들. 부자지간의 아름다운 정을 위하여. 위하여. 부자 간의 거리도 훌쩍 가까워집니다. 단둘이서 술 마시는 게 처음이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뿌듯한 뭐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소통이라는 게 이제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행동에서도 많았던 10년 동안 뭐 이렇게 있었던 오해들이 풀릴 수가 있다는 걸 오늘 느꼈고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거 하나, 어? 내가 무슨 큰 예술가라 어떤 걸작품을 남겨놓은 것도 없고, 응? 내가 큰 사업체를 뭐 남겨놓은 것도 없고, 요즘 세상에 맞지 않는 고루한 생각이지만 그 생각이 제일 큰 것 같아요. 한편 박종팔 씨도 아들을 데리고 외출에 나섰습니다. 곁을 주지 않는 아들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입니다. 원래가 낚시 같은 거 좋아하냐? 아니 그냥 낚시 말고 민물 낚시 말고 바다 낚시. 바다 낚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들을 데리고 도착한 곳은 시원한 바다가 있는 영종도. 먼저 상인들이 전설적 복서를 반겨줍니다. 우리 큰일 잡혀요? 여기가 물때가 좋아서 우리 크죠. 국민들이 이렇게 존경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고맙지. 그럼. 애들 이달 말쯤은 총 얼마씩 한 분들. 그때 해야 되겠다. 아들 잘생겼더라. 박종팔. 스스럼 없이 아들을 소개하는 박종팔 씨. 아들이 아무리 그를 어머니의 남편일 뿐이라고 우겨도 세상 사람들은 이미 그를 박종팔의 아들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동행했던 아들은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아들! 일로 와! 일로! 보처럼 낚시를 해러 가자 했으니까 우리가 낚시를 잘 잡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어? 근데 왜 따라서 붙으면 뜨겠어? 따라 해야 그래. 저녁 내기. 알았어. 저녁 내기.
어머니가 재혼한 지 벌써 6년. 가족이라는 특별한 인연으로 묶인 관계임을 아들도 더 이상 부정하기 힘든 상황. 예, 이겼어요 제가. 시작해서 이겼어요. 이제는 숫자로. 이제 숫자. 에이. 야. 예쁘죠? 은색이다, 은색. 하지만 재혼 이후에도 밖으로 놔두느라 아버지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던 박종팔 씨. 기다려, 그다. 큰 놈을 해야 돼. 숫자로 한 밤이요. 오붓한 부자간의 시간도 갖지 못했습니다. 크잖아. 한 30cm 적었는데 이거. 제일 크네. 열이나 세례나 다친 거지. 숫자로나. 이제야 가정에 정착. 아들을 챙기는 박종팔 씨. 매주는 못 가더라도 한 번씩 나갈 때. 내일이든 또 엄마일이든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그런 것이 다 무모하고 어떻게든지 저도 한번 자존심을 내세워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 안 되더라고. 아들이나 나 때문에 엄마가 굉장히 속이 많이 상할 때가 많아. 나는 그를 부탁하고 싶어. 어? 다른 부탁이 아니라 엄마를 신경 쓸 수 있게끔 해주자 이 말이야. 앞으로 그러기에는 내 옆에 관장님이 있어야 돼요. 누구 채울 거 아니에요? 박종팔과 채울 거 아니에요? 박종팔 복싱 다이어트 스쿨이에요. 근데요 지금 4달 동안 관장님이 없어요. 더 발전이 있을 거니까 걱정 마. 환영 나랑 열심히 1년 동안 1년이라고. 1년 반? 2년 동안 돈을 모았는데요. 여행을 가자고. 근데요 불과 4개월 전만 해도 두 분이 싸워갖고 그딴 여행 없다고 그러시던데요. 엄마 그랬지? 자 이제부터는 잘하실 거예요. 알았지? 그렇게 하고 엄마 그거 생각하고 있어? 그런 거는? 실은 아들도 오랫동안 아버지가 다가와 주길 바랬던 게 아닐까요? 틈이 이만큼이었으면 약간은 더 벌어진 느낌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벌어져야 마음이 열리는 건데 좀 더 서로 시간들을 내서 친해지는 수밖에 없죠 뭐. 좀 더 많은 시간들을 투자를 해야죠 서로한테. 그래야 친해지지 않겠어요? 내가 어렸을 때 온 것이 아니고 다 커졌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마음이 우러나서 오기 전에는 내가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럼. 얘가 잘 해물어서 그는 말 안 해도 할 때가 돌아올 것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